요가 저 아래쪽에도 하나 있는데. 어, 그러게요. 남편 산소 바로 옆에 또 하나의 묘가 있네요. 누굴까요? 우리 막내딸. 막내딸이? 막내딸 때문에 여기를 왔어요. 우리 저 막내딸이 내 몸이 무기매네. 고등학교 3학년 때 학교에서 졸업 3개월 앞대놓고 쓰러졌어요. 막내따님이? 막내딸이. 그렇게 어릴 때요? 예, 쓰러져가지고 어. 그때 내가 장사할지 가게 할 적에 그때 가게 할 적인데 연락이 와서 갔더니 죽은 송장같이 누워있어요, 병원에. 7년 만에 병원에서 영동 세브라스 병원에서 판정을 내렸어요. 못 고친다는 판정을. 그래가지고 걔를 데리고 내가 경기도 이천에서 18개월 동안에 식당을 해가지고 이 산살돈을 벌었어요. 벌어가지고 이 땅을 사고 나니까 돈이 하나도 없는 거야. 그런데 우리 노인네가 자식 병만 고친다면은 내 땅이니까 여기다 우음을 파고 그렇게 하고 그냥 불태고 자식 병만 고친다면은 들어가자고 해가지고 그렇게 마음을 먹었는데 그때는 50대니까 산에 들어갈 나이도 아니고 산에 들어갈 사람도 아닌데 자식이 뭔지 자식 때문에 산속으로 들어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아니 그러면 따님은 그러면은 여기 와가지고 좀 여기 와서 좀 일어날 줄 알았어요. 말도 아. 말도 못했는데 말도 하고 부축해서 걸어도 댕기고 이랬어요. 어 여기 와서. 여기 와서 아까 그 집 방에서 그 동의보감 책 찢었지 이렇게 한 장 한 장 떨어진 거 보지 않았어요? 에, 에. 그거를 우리 막내딸 약해 먹이노라고 내가 그 두 권이 한 장 한 장 다 뜯어져 나가고 그거 내가 그래도 미련이 있어서 그걸 그렇게 둔 거예요. 살 줄 알았어. 고칠 줄 알았어. 가더라. 딸이 하루라도 더 살기를 바랐습니다. 오직 그 바람 하나로 이 산을 찾았고 그러기 위해서 자연이는 그 어떤 엄마보다 강해져야만 했죠. 그 노력 덕분에 딸은 이곳에서 10년을 더 살 수 있었습니다. 제 아버지하고 친구요. 아버지하고는 친구야. 아버지하고는 제 아버지 이름을 부르니까 친구야. 제 아버지가 이제 공사하고 집에 들어오면 겨울에 한 4개월 집에 있어요. 그러면 아버지라고 하는 게 아버지 했다가는 아 영수 어디 갔다 오셔? 이래요. 그렇게 친구야 아버지하고가. 그런 딸이 갔으니 어떻게 됐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집 양반이 자기 원경이 옆에 자기 묻어달라고 그 요기를 겁나 닦았어. 정신 나간 것처럼 그냥 정신 나간 것처럼 살았어요. 따님 이제 가고 나서 아버지하고 둘이 정신 나간 것처럼 그냥 아무것도 생각 안 하고 정신 나간 것처럼 그냥 날마다 올라왔지. 날마다 배지미를 먹어서 배지미를 박스로 사다 놓고 날마다 하나씩 갖다 줘. 5년 동안은 그렇게 살다가 이제 한 5년이 지나니까 아 우리가 이래서는 안 되겠구나. 남은 자식도 있는데 정신 차려야지. 둘이가 그래서 여기 와서 아. 그러면서 우리 오는 원경이 예일이 원경인데 원경아 이제 엄마 아버지가 너를 잊어버릴 수는 없지만 잊어버리고 오빠하고 살아야겠다. 그렇지 그랬더니 그러고서는 그때서부터는 이제 일주일에 한 번도 오고 한 달에 한 번도 오고 이러면서 자꾸 발자국을 끊었지. 지금도 마음이 우쭉하면 와요. 내가 풀잎은 저렇게 새로 나오는데 사람은 가면 안 나오잖아. 아무리 세월이 흐른다 해도 자식을 먼저 보낸 슬픔이 잊힐 리 있을까요? 다만 이곳에 작은 생명이 건넨 위로에 또 한번 마음을 다잡고 살아갈 용기를 얻습니다. 예, 여기 온 김에 저것 좀 뭐 캐가지고 내려가자고 이제. 아, 예, 예. 예? 여기 네. 좋은 거 많아요. 도시에서는 이렇게 이런 걸음을 걸어보겠어요? 여기가 고비밭이요. 고비가 컸네. 예, 고비는 고사리와 비슷하게 생긴 봄나물이죠. 아, 여기 많네요. 여기도 있고. 꺾어요, 좀.
좀 꺾을까요? 예, 꺾어요. 꺾어서 이거 끝에 이거를 딱 이렇게 훑어 이렇게. 어. 눈 밝은 사람이 봐야지 돼 이렇게. 자연이는 이미 올봄에 고비를 한번 꺾어 가셨다는데요. 지금이 아니면 또 1년을 기다려야 하니까 부지런히 챙겨 놓아야 한답니다. 우리는 이거 가지고 겨울에 육개장 해 먹어요. 이렇게 이게 뜯으면 이게 또 자라나요? 이게? 그럼요. 어. 이게 또 자라. 이런 거 고비 꺾고 나물 뜯고. 어, 그래. 향이 있네 이게. 여기도 있구나. 네, 여기도 이렇게 있어. 아이고 오늘은 꽤 넉넉히 얻어갑니다. 오 어머니 여기 뭐 풀이 많아요. 이게 풀이 아니라 어. 이게 약초나 마찬가지예요. 이게 다 약초예요 이게? 예 이게 이게 뭐예요? 이밥초라고 저기 어디 딴 데서는 또 뭐 뭐 다른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는 이밥초라고 그러더라고요. 이밥초? 예. 근데 이게 명 나물로 하면 국 끓이면은 멱 냄새 나요. 멱. 멱? 응. 오. 멱과 비슷한 거야 이게. 귀한 거야. 아무데나 있는 게 아니야. 이게 비비추라는 산나물이래요. 아, 이밥초. 이밥초. 와, 어머니가 그 동의보감 공부하셔가지고 응. 이걸 다 알고 계시네. 예, 옛날엔 아. 모르는데 동의보감 속에 다 나와 있잖아요. 아주. 어머니 박사시네 박사. 박사? 응. 아이 박사 학위를 못 받았는데 박사요. 그래요. 그래가지고 둥굴레도 많고. 둥굴레도 있어요 여기? 둥굴레도 많이 있어요. 이 산에는 둥굴레도 많아요. 이것도 둥굴레네요. 지난날 책을 펼쳐 들고 온 산을 헤매가며 약초를 익혔습니다. 이 산이 품고 있는 보약이 무척 많다는 것도 네 그때 알게 됐죠. 이야 길다. 끊어졌네. 어 그래도 이거 아주 실한데요? 이 둥굴레가 저기 열이 많은 사람들한테 좋대요. 어, 나한테 좋네. 아 그래요? 내 열이 많거든. 아 그래 그러면 둥굴레 가지고 가서 끓여 먹어요. 딸을 위해서 공부하고 캐기 시작한 약초는 이제 자연인의 건강을 지켜주고 있는데요. 이 하나만으로도 정말 산에서 살 이유는 충분하죠. 갑시다. 네. 조금만 캐고. 저기 가면 더 좋은 거 있어. 어. 응? 아, 이 산에 응. 좋은 게 많네요. 많아. 더 좋은 게 있어. 승현 씨 이리 와봐. 이것 좀 봐. 이것 좀. 네. 해줘 먹자 우리. 뭐 있어요? 네. 이거 봐. 이게 삼이야. 이게 산양삼이야. 오. 산양삼. 이게 잎새기 큰 거로만 캐요. 아니 이거. 네. 어머니가 심어놓으신 거야? 내가 심어놓은 거 이게. 그 누구보다 건강의 중요성을 절실히 깨닫고 15년 전부터 삼을 키우기 시작했습니다. 아이고. 이렇게 캐서 먹어야지 돼. 야. 해서. 오 여기 있는 것도 하나 캐고. 내가 캐주는 대로 받아. 예. 네. 어머니 많이 안 캐줘도 돼. 응? 아니 아니요. 아니 아니 많이 아니요. 안 캐줘도 돼. 우리는 캐서 누구 주고 이러는 재미로 여기서 사는 게 이 산에서. 더 아픈 사람이 없으면 하는 바람으로 가족은 물론 지인에게도 나눠주곤 하신다는데요. 어, 어머니 그만 계셔야지. 응, 그만 캐줘. 그만 계셔. 이게 좀 엄청 많아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뿌리, 일곱 뿌리. 이리 와, 여기 앉아서 먹을까 우리? 아, 그럴까요? 네. 거기 물 있어, 물 좀. 예. 너 잎새기서부터 먹어. 잎새기. 자, 우리 한 뿌리씩 먹읍시다. 자, 우리 어머니가 제일 큰 거 드셔. 아니 아니야 난 조그만 거 제일 조그만 거 줘. 어머니 제일 큰 거. 아니야 제일 조그만 거 줘. 아니야 아니야. 이거 줘 이거. 아니 왜? 이거 이거. 아유 그러면 제일 큰 거. 아니야 아니야. 내가 먹어. 제일 큰 거 먹어. 자 하나씩 가져가십시오. 예. 네. 자 나눠서 드세요. 네. 우리 막내. 막내 어디 갔어? 어 막내 어디 갔어? 갖다 놓아줘. 어 이거 다 놓아줘 놓아줘. 다 갖다 놓아줘. 잠깐만 제일 큰 거. 아 제일 큰 거 나 아유 아유 제일 큰 걸 막내를 줘버렸네. 아니 아니. 아 그래 아니야? 아이 뭐. 다 갖다 놓나 보다. 씨에서부터 한 6년 정도 됐을 게 씨에서부터 상구니까. 오래됐네. 아니 이 귀한 걸 7뿌리나 내주셨어요. 예 감사한 마음으로 가루가 될 정도로 꼭꼭 씹어서 먹어야죠. 쓰지? 쓰다. 응. 이게 쓰다는 거는 사푸니. 그만큼 이 의학이죠, 영양소가 꽉 찼다는 거잖아요. 응. 우와 진짜 쓰다. 딸 세상 떠나고 너무 허무했을 적에 그럴 적에 이걸 심었어. 이걸 심어가지고 이거 싹이 나와서 크고 막 이러는 거 쳐다보면서
그러면서 내가 여기서 사는 게 견디고 힘든 과정을 이 삶으로 다 이겨냈어. 삶으로. 그러니까 이 삶이 나한테는 효자예요.